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지난 시간 네비로스 X를 얻는데 성공을 했죠? 오늘은 이 남은 두 녀석 중 무조건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SS등급인 도안 X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, 이게 도안 자체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, 저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에 도안이 뜬다고 해서 무조건 SS급 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얘는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, 저번에 못 잡았던 인큐버스 X 이 녀석이라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만큼은 공장 풀가동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현재 저에게 남은 도깨비가 빵빵합니다. 110개. 이 정도면은 무조건 한 마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오늘은 컴퓨터로 녹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사운드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. 자, 이게 말이죠, 사프를 하면은 애초에 누군지 대충 아니까 빠르게 포기를 하는데,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시드급이 나오면 더 화가 납니다. 도죽이 자리에 앉아라. 아! 오케이 오케이, 오늘은 인싸 강림이가 아니라 좀 새로운 기운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요번 업데이트로 또 추가된 캐릭터죠. 바로 안녕, 난 구하리야. 하리! 부하리 좀 잡아보겠습니다. 아, 이런 신선한 기운이 오히려 귀신이 잘 나오는 걸 수도 있어. 짜자잔짠, 누구십니까? 제발. 망부아, 망해라. 아이, 설마 이 100개 중에 한 개가 안 나오겠습니까? 설마. 어? 제발. 와, 혈안기도 오랜만이다. 저번 시간에 안 나왔네, 웬일로? 역시 구아리와 고스트볼 X로도 어쩔 수 없는 출석의 흐름. 오늘도 삐빙 잡혔네요. 아, 하리야, 하리야 좀 분발 좀 해보자. 너 나름 신캐잖아. 좀 이런 허접한 애들 말고 좀 센 애들 어떻게 안 되겠니? 오늘도 결국에는 풀공장 돌려야 될 각인 것 같습니다, 아무리 봐도. 자, 빨리 나와주세요. 뭐가 됐든 나와주세요. 오늘의 당번 혈안기인 것 같습니다. 저번 시간에는 환마기가 진짜 오지게 저를 괴롭히더만, 이게 진짜 당번들이 있어요. 한 번씩 돌아가면서 두세 번은 나와. 돌려보그래. 시간의 요술. 예. 시간의 요술로다가 인큐버스 한 마리만 잡아와. 금비야, 오랜만에 일 좀 하자. 나와라, 인큐버스 X나 도안. 호이, 짜잔,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아, 이게 진짜, 아, 업데이트 당원에서 왜 이렇게 잡기가 빡세요? 어딨어? 아니,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, 이거? 너 누군데? 누군데 이렇게 꽁꽁 숨겨놨냐? 누구심. 아이고, 불나봐! 너였구나! 아, 아니, 자지마, 자지마. 아직 잘 때 아니야.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퇴근하려고 그래. 밥값 해야지. 저번 똥파리에 이어서 불나방까지. 진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오는구나, 니네. 자, 에너지볼로다가 후두게 패도록 하겠습니다, 불나방. 들어가, 이 자식아. 이거 안 되겠습니다. 오랜만에 장소를 좀 옮겨봅시다. 일단은 인큐버스 같은 경우에는 꿈에서 나오는 귀신이잖아요. 꿈 아니면은 활약을 못 하거든요. 그렇다면 꿈하고 관련 있는 장소가 뭐겠습니까? 바로 준비가 되어 있죠. 짜잔. 오늘은 말이죠, 인큐버스 저격 들어갑니다. 자, 아직 100개 남았어. 총알은 부족하지 않아요. 누구냐, 누구. 어떻게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불나방 이후로 얼마 안 있어서 똥파리까지. 정말 환상이 두옵니다. 예, 제 입장에서는 뭐 환장의 콤비지만, 야, 니들 우정만큼은 인정해준다. 일로와. 발제부분 일단은 뭐 빠르게 잡아주고요. 일로 오세요. 빨리 가서 네 똥파리 친구랑 같이 들어가. 엄한데 자꾸 튀어나오지 말고. 이거 누워있어야지 잘 어울려나. 이거 휴지 채널 최초 눕방인데? 자, 이게 이큐버스가 꿈을 꾸면은 찾아온다고 하니까 아직 제가 잠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침대 누웠다. 나와라. 또 들어가! 와, 근데 이게 누워서 잡으니까 개 편하다. 짠, 짜잔, 짠. 인큐버스 씨,
어디 있나요 인큐버스 씨. 아 그래 황금돼지 하니까 꿀돼지 잡아서 확률 좀 버프 시키도록 할게요. 이거 데미지 30짜리로 B등급 잡기도 되게 힘들어졌어요. 왜 그러지? 원래 B등급 정도는 가볍게 잡았는데 겨우 잡습니다. 겨우 잡아요. 이걸 B등급을 버저비터 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아니 이건 뭐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. 이거 뭐 침대 밑에 숨었나? 그러면 그렇죠. 뭐 침대는 개뿔. 공장이나 돌립시다. 아니 진짜 공장 돌리는 건 괜찮은데 한번 얼굴을 좀... 와! 아니 미호야 저번에도 그렇고 얼굴 자주 보인다? 저번 시간에 우리 미호 뜨고 그 네비로스랑 인큐버스 나왔어요. 곧 있으면은 나온다는 그런 징조인 것 같아요. 뭐야 왜 에너지볼도 이거 100개나 있습니까? 뭐지? 오 개이득인데? 혹시 뭐 보상으로 주셨나? 보스버 에너지로 미호까지! 넌 내 꾸야! 일로와. 좋아요 일단은 S급 구미호 잡았고 결국에는 공장이 답인 것 같습니다.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공장을 열심히 돌리고 이따가 인큐버스나 뜨면은 그때 찾아뵙도록 하죠.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인큐버스 이 자식 진짜 너무 빡세네요. 아 네비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수월하게 잡은 편이었는데요, 인큐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엿을 무려 100개를 태워서 등장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아 여기서 S급이 나오는 게 확률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. 그 전에도 네비로스가 두 번인가 세 번 만났는데 S급 한 번도 안 나왔어요. 아 제발 좀 나와라. 나 이제 집 좀 가자. 인큐버스 X 나와라. 넌 내 꾸야. 가보자. 차차차차차차차차차. 나와라 인큐버스 X 자. 제발. 제발 제발. 나와라 인큐버스. 아 진짜 S급 잡을 때마다 개고생을 하네요 정말로다가. 과연 인큐버스야 이제 끌만큼 끌었다. 한번 나오자. Let's go. 자 A급이니까 이거 나머지 이걸로 잡을 수 있겠죠? 그렇지. 마구마구 후두게 팹니다. 아 일단은 깔끔하게 잡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. 인큐버스 X 나와라 하요. 빡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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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! 준비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제가 진짜 포기하려고 했는데요. 그로부터 도깨비엿 130개를 더 질러서 지금 뭐 거의 한 80개 가량 쓴 것 같은데 레전드 각 잡혔습니다. 두둥둥 도한. 이거 인큐버스 X 잡으려다 도한 X 뜨면은 오히려 슈퍼 레전드예요. 진짜 그 인큐버스들이 다 이 도안을 위한 스택들이었던 거지. 저 진짜 지금 뻥아치고 7시간째 잡고 있어요. 에? 도안 X 도안 X X의 기운을 담아 엘로 와! 운명을 되돌림. 자자자 광고부터 보고 저 에너지볼 두 개 바로 쓰고 가자. 일단은 깔끔하게 잡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. 이게 일로 오세요. 자 일단은 제발 나와라 이 토한 X 나와라 이요. 이제 진짜 못 찾을 것 같아요.
도안 XX 도안 XXXXX 아! 존버는 승리한다. 진짜 제가 인큐버스 한번 실패하고 찐막으로 가자. 아씨 포기하자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찐찐막으로 가자. 찐찐막으로 도전한 결과 도안 X를 손에 얻었습니다. 좋아요 너무 좋아요. 아 공격력 무려 1렙인데 불구하고 350입니다. 이거 진짜 너무 레전드고요. S급 도안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260이고요 킬 같은 경우에는 2000의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한 차원 더 진화한 SS등급의 도안 X 공격력이 무려 340입니다 80이 차이가 나요. 그리고 제가 보니까 SS등급은 한번 구할 때마다 그 공격력 올라가는 폭이 엄청 큰가 봐요. 뭐 얻기 힘든 만큼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무려 500원이나 합니다 1레벨. 아 그래도 뭐 세니까 이 정도면 이해해줘야죠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재밌게 즐겨봤고요. 아 진짜 오늘은 역대급으로 힘든 여정이었어요. 그래도 깔끔하게 잡았기에 망정이었죠. 못 잡았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습니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마지막 아직 남은 녀석이 한 녀석 있잖아요. 인큐버스 X 녀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..